안녕하세요. 텍스타일 케어 도우미 가스코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스웨이드 신발을 세탁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스웨이드 워커 세탁 방법이 다른 스웨이드에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탁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끈들은 가급적 풀어주십시오. 이 워커를 한쪽은 세탁을 하고 한쪽은 세탁을 하지 않고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끈도 별도로 세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발 안쪽에 있는 깔창들이 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깔창을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털어주셔야 됩니다. 자, 털어주시고요. 신발 바닥 같은 경우에 흙이 많이 묻어 있다든지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한번 씻어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씻어낸 다음에, 자, 이 물은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이 15리터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주겠습니다. 레더 샴푸는 가죽을 전문으로 세탁할 수 있는 전용 세제입니다. 20bc 정도 아주 고농축 세제입니다. 충분히 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 물 온도는 30도 정도 됩니다. 신발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때가 좀 불어요. 자, 이런 데 보면 신발이 굉장히 더럽죠. 이렇게 깔창도 같이 담궈주시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이 혼합된 가죽 신발인 경우에는 세탁하시면 물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어떤 분들은 이게 비싸게 주고 신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빠지고 쉽게 망가지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오히려 가죽 제품은 고급 가죽일수록 세탁 과정에서 손상이 많이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저가 신발들은 잘 안 망가집니다. 그거는 이제 가죽을 가공하는 방식이라든지 후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단색으로 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세탁 솔로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10분 정도 지났으니까 이렇게 여기 아까 식감했던 부분들도 많이 제거가 되는데요, 보니까. 이 신발은 지금 소가죽 스웨이드입니다. 일명 독고가죽이라고 하는 속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때가 한번 묻으면 잘 안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한 60% 정도만 때가 나가도 잘 나가는 가죽입니다. 자, 물 버리고 헹굼을 두 번 하고 마지막 헹굼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헹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헹굼 하실 차례인데요. 이 헹굼할 때 마치 우리가 이제 옷을 세탁을 할 때 마지막 헹굼에 섬유유연제를 넣는 것처럼 가죽 전용 오일, 가죽 가지제를 물에 풀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괜찮습니다. 한 30cc 정도, 30cc 정도 손으로 잘 풀어주세요. 자, 풀어주시고 이 신발을 다시 담궈서 한 1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색깔이 두 가지 이상이 있는 신발들이 있어요. 가죽이 두 가지 이상을 썼거나 또는 안쪽하고 겉쪽 가죽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에 담그게 되면 이염이 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색깔이 한 가지인 경우에, 그 다음에 명품, 고가의 신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물에 담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에다가 물을 좀 묻혀보면 나중에 완전히 말랐을 때 딱딱해진다든지 또는 물이 많이 빠진다든지 그 경우에는 이렇게 담금해서 세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통돌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다가 수건을 채워 넣어서 가볍게 탈수를 해주는 게 좋지만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안쪽에다가 수건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수건을 집어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겉쪽에서 이렇게 눌러 주세요. 자, 이렇게 눌러서 흡착을 시켜 주세요. 이렇게 물기가 흐르지 않을 정도가 되면 통기가 되는 실내에서 자연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세탁을 하고 나서 건조가 된 상태입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더 고급스럽게 색깔이 올라왔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해졌죠. 많이 천 부분도 많이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신으셔도 되고요. 조금 색깔을 한 톤 업을 시켜서 신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스웨이드 컬러 투명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세무라든지 누벅이라든지 고루 쓸 수 있는 스웨이드 컬러가 있는데요, 얘를 뿌려주시면 한 톤 더 발색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20cm, 15cm 거리에서 뿌려주세요. 조금 촉촉하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부분만 뿌려보겠습니다. 이걸 뿌릴 때는 반드시 환기가 되는 데서 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결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발색이 될 뿐만이 아니라 결이 더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겠죠. 다 전체적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요, 막 뿌렸을 때는 색깔이 조금 더 이 스웨이드 컬러에 의해서 적기 때문에 더 진해집니다. 溶제가 증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업시키는 성분만 남았을 때는 아까 그 상태보다도 한 톤 진한 상태가 됩니다. 막 뿌렸을 때 그 상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스니커즈라든지 워커라든지 이런 스웨이드 제품을 클리닝에서 마무리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